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6번 바벨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1, 2, 3, 4.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.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.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. 11장 9절 말씀 아멘.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.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.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. 11장 9절 말씀 아멘.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.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.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. 11장 9절 말씀 아멘. 자, 이번에는 같이 저를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. 그러므로 그 이름을,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,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,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,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. 여호와께서, 하셨음이니라.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,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. 창세기, 흩으셨더라.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. 11장 9절 말씀 아멘. 11장 9절 말씀 아멘. 11장 9절 말씀 아멘.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.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.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. 11장 9절 말씀 아멘. 여러분 오늘도 같이 말씀 외웠는데 신나죠? 다음에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